건강하고 고집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뭐를 상대할 때 요거는 적자 생기. 적는 자만이 살아나.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넓어주실 때 학부모들이 믿질 않아요.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려운 경우나의 학부모님들은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논문이 두드기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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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여기, 아빠, 엄마, 아빠가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짝꿍한테 아이 행동 관찰일지를 쓰게 만들었어요. 안기야, 이따가 관찰일지 써줘라. 별것도 없어요. 1, 2, 3교시, 중교시, 4, 5교시, 나다시, 이런 거. 요걸 꼭 한번 보시고, 그래서 쓰실 때 주의할 거는 의견을 쓰시면 돼요. 팩트만 써. 내가 뭐라고 말하자?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돌았다. 이건 사실이에요? 의견이에요? 의견. 이건 의견이에요.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그러면 네모랗게 떠야지. 대들었다는 것은 선생님의 판단이지. 그런 걸 배제하시고, 팩트. 그러면 어떻게 돼? 눈을 비교적 크게 뜨지. 저를 3분간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학부모는 그래. 해석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팩트만 쓰시면, 이 선생님한테 대들었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대들었다 쓰시면 안 돼. 그런 방법을